지금 할 동작은 이제 골반의 근육에 대한 외회전 운동인데요. 이거는 크램쉘이라고 해서 약간 조개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이름을 크램셀로 지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. 먼저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실게요. 자,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완전히 구부리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서 봤을 때 무릎의 굴곡이 한 30도 정도 약간의 구부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, 그러니까 앞으로 수그리거나 뒤로 너무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서 일자가 되게끔, 그러니까 이 힙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근육, 뼈와 이쪽의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쪽의 골두가 같이 일직선이 되면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벌려주시는데 이거를 또 과도하게 너무 벌려보시면 약간 뒤로 넘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이 정도까지만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 우리가 근육을 운동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둔부에 대한 운동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시면 이 둔부와 대둔근이죠. 대둔근과 중둔근 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운동이어서 이 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. 그래서 살짝 든 상태에서 정지를 15초 동안 하시고 그리고 세트는 두 번 반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골반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넓고 큰 여성분들한테 주요한 운동인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안짱다리 같이 X자 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운동을 하면 좋으시고 또 하나는 다리를 꼬는 자세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은 운동입니다.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이 동작을 통해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동작을 만일에 조금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도 근육 운동을 위해서 엉덩이 근육 운동을 위해서는 해주시면 많은 예방적인 차원이나 근력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.